젓가락 골절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짝 어긋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도 그냥 통기부수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학생인데요. 학생인데 오른쪽입니다. 여기 오른쪽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에 근위지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왼쪽을 보시면 부러졌죠, 여기. 다섯 번째 발가락에 근위지골에 간부의 근위부. 이게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각형성이 됐네요. 약간 어긋났죠? 이거 오른발을 그 사상면, 그 옆에서가 아니라 약간 오블리크하게 본 거고요. 왼발 보세요. 부러졌어요. 살짝 어긋났어요. 오른발 괜찮고, 왼발 다시 부러졌죠. 오른발 괜찮고, 이제 옆에서 보면 멋있는데, 왼발 좀 어긋났어요.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직까지도, 한 70%에서 90%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 안 합니다. 수술 말뭐 수술을 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붓기 때문에 반기부스만 하신 거고요. 살짝 맞춰서 환자가 조금 아프더라도 살짝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맞췄어요. 그래서 반기부스를 했다가 이제 붓기가 빠지면 통기부스로 바꿉니다. 물론 반기부스만으로 유지를 해도 거의 대부분은 저 정도의 지골골절은 잘 붙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간 휘어져서 붙는 거 기능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기부스를 4주,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한 8주 정도를 통기부스가 됐던 대부분은 통기부스고 의사에 따라서 반기부스를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버디 테이핑이라고 해서 이 발가락하고 이 발가락하고만 살짝 이제 테이프로 붙여만 놓으면 돌돌돌 말아만 놓으면 더잘안 어긋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통기부스 굳이 안 해도 반기부스 또는 그것도 안 하고서는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종종 있으세요. 예, 경험이 많으시면 그런 것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미세하게 움직이면 잘 붙는데 조금 많이 움직이면 또잘안 붙거든요. 그러면 또 수술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패할, 치료로 실패할 확률은 10%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수술 얘기를 제가 하냐고요? 수술을 하면 간단하게 국소마취로 째지 않고 여기 보면 핀 보이죠? 이렇게 한두 개. 이분은 이제 회전변형을 방지하려고 두 개를 박았는데요. 가느다란 핀두 개, 한개 또는 두 개를 박으면 반기부스도 안 해도 돼. 통기부스도 안 해도 돼. 마취도 그냥 국소마취야.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할 수도 있고 뭐 입원 안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해. 그 양말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물론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일반 보행은 다할수 있어. 기부스도 없이. 자, 그러면 이뭘 선택을 할 거냐? 무조건 수술은 마취해야 되고 수술은 무섭고 안 좋은 거니까 난안 할래를 할 거냐? 아니면 요렇게 그냥 국소 마취하고 뼈도 보면은 잘 맞아 있죠? 여기 보면 휘어져 있던 거 여기 잘 사진을 보면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발바닥에서 본 거고 이건 발등에서 본 거라서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똑같죠? 아니다. 왼쪽이 그 발등에, 그죠. 발등에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자,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각형성이 없죠? 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자, 요거랑. 여기는 잘 맞아 있죠? 여기 조금 어긋나 있고. 또 요거랑 마찬, 아이고. 이거랑 똑같은 사진이죠. 어긋나 있는데 잘 맞아 있죠. 아니, 그러면 수술해서 이렇게 잘 맞춰 놓으면, 코? 하는데, 마취도 국수 마취하고, 째지도 않고, 나중에 기부수도 안 한대. 그럼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는 거죠. 내가 학생이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반기부스하고 통기부스를 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마취가 두려우세요? 수술이 두려우세요? 그럼 보존적 치료하세요. 하지만 통기부스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불편해요. 치료 성공률은 80, 90%되니까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를 선택하실지. 그래도 통기부스, 반기부스 하기가 불편하고 많이 활동적이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 입원하시던가 해서 국수마취하고 안 째고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환자분하고 가족분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 사진을 보시면 이거 보면 이렇게 핀을 박아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꼬무 같은 걸 껴가지고서나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양말을 못 신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꼬부리는 건데, 이쁘게 콩나물 머리처럼 이쁘게. 그러면 여기만 감염만 안 되게 하면 양말 다 신고 신발 신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날 여기다가 이제 방수 처리를 좀한 거예요. 안에 이제 물안 들어가고 세균 안 들어가게 진물이 안 나오니까 방수 처리를 한, 발바닥에서 본 사진이고, 발등에서 본 사진에서는 안 보이죠. 그리고 확대해서 본 사진이에요. 그러면 걸리지도 않고 감염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요, 전혀. 그 발가락도 이제 다 움직이고. 볼까요? 예, 여기가 이제 발가락이 움직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자, 지골골절, 전위성 지골골절 또는 부분 전위성 지골골절 또는 각형성 지골골절,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통기부스나 아니면 오랜 시간 반기부스나 아니면 이제 버디테이핑이라고 해서 돌돌돌돌 발가락끼리 테이프 팍팍 감아놓는 거. 예. 그런 치료 방법이 전통적이고 더 많이 선택되는 치료 방법인 거는 명확하고요. 활동이 많고 내가 국소 마취를 해서 국소 수술 안 째고 한 수술 하더라도 나는 기부스나 반기부스나 통기부스 싫고 잘 신발 신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정이 있다라는 분들은 이런 치료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이핀 있잖아요. 이 핀. 잠시만요. 이 핀은 또안 보이게 피부 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끝에는 피부 안으로, 발가락 끝에는 피부 안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근데 다른 부위에는 또 피부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골골절에서 치료 방법의 선택의 폭이 한 두어 가지로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내 생활 패턴, 골절 이후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에 하는 그 미치는 치료 방법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